일단은 지금 현재 2020.2 이게 지금 URP고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몇번그 소개를 했었는데 드디어 URP에 SSAO가 추가됐습니다. 예, SSAO. 예, 드디어 추가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게 추가됐는데 이게 약간 좀 특이한 형태로 추가가 됐어요. 이게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안 들어가고 랜더 피처로 들어갔죠. 선생님. 예. 이게 여기서 그래서 여기 랜더 피처에서 이 렌더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추가를 오, 추가가 해놨는데 돼 있어요. 일단 리무브 하고요. 우리 여기서 그냥 렌더 지역맵 피처에서 자체에서 안 add 보이 렌더 피처를 누르고 여기서 스크린 스페이스 에면트 오클루전 클릭하게 안 되면은 이렇게 보인다니까. 추가가 됩니다. 알 수가 없네. 네, 다들 네. 다들 반응이 왜 그러죠? 반응이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렌더 피처로 추가된 것과 저희가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보인다 추가된 보인다. 것과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글쎄요, 뭐 그러니까 그냥 구조적인 차이인 거지 렌더 패스에서 된 위치는 차이는 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크게 다른 건 없고. 구현을 렌더러 피처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SSAO를 렌더러 피처로 구현하면서 좀 확장성도 그때 동시에 같이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좀 렌더러 피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커스텀으로 뭔가 렌더 피처를 만들어서 넣을 때좀더 용이해졌다라는 점도 좀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또 이제 소스에 대한 부분도 여기 이제 뎁스가 있고 뎁스노멀 이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거 그 HRP 이제 피처 클릭해보게 되면은 뎁스 텍스처 활성화를 안 시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뎁스노멀이나 뎁스를 그냥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 뎁스패스, 레플패스가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게 예, 바뀌었다고 얘기를 그게 이번에 렌더러 피처가 좀 확장도 되고 개선됐을 때 그것도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렌더 피처 내에서 그 인풋을 욕을 할수 있어요. 뎁스나 뎁스 노멀을 인풋으로 설정을 하면은 알아서 거기에 맞는 뭐 뎁스 프리패스가 호출이 알아서 되고요. 그 뎁스 노멀 하면은 뎁스 노멀 프리패스가 호출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조금 바뀐 거고요. 일단 그 HDRP에서는 SSAO가 지금 GTAO 방식으로 지금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 URP는 아직까지는 지금 GTAO 적용하는 거에 여부는 아직까지 지금 예, 계획 없다 아직 그랬죠. 계획이 없어 보여. 그리고 지금 이제 그 DeathNormal이나 DeathPrepass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도 추가될 수도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11 버전은 추가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오피셜하게 지금 공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오피셜하게 하기엔 아직은 아직은 네, 네. 아직은 그 이미 이제 11에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업데이트 피처 노트를 URP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이제 그 What's New? URP 10이라 해가지고 지금 업데이트 피처 정리한 게 있고요. SSAO가 추가됐고 클리어 코트가 추가됐는데 여기 이제 쉐이더에서 기존에 있던 이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요거 보면은 이제 URP 리쉐이더에서 컴플렉스 리시라는 게 추가됐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컴플렉스 리시라는 게 추가됐고요. 여기에 이제 이 클리어 코트 항목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클리어 코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클릭해 보면은 이제 생성이 되고 높이면은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지금 그 이전에 이제 HDRP만 있던 클리어 코트가 추가됐고 스무시스 올리게 되면 이제 완전히 뺀질뺀질하게 변사되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LWRP 혹은 이제 URP를 굉장히 이제 그 로우한 디바이스에만 적용된다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 확장성을 편하게 하는 그 렌더 URP 렌더러라는 그 컨셉에 맞춰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HDRP 써야 되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노멀 텍스처는 아까 설명드린 이제 그 네. 데스크립에 생성되는 거 그거 뎁스 말하는 거죠. 노멀 프리패스가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네. 그리고 디테일과 디테일 노멀 맵이 추가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이전에 그 드디어. 스탠다드 쉐이더, 레거시 때 있던 스탠다드 쉐이더 있던 것들이 URP에도 들어왔고, 요거 조금 웃기긴 한데. 약간 부끄러워요. 이제 추가됐다는 네,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 끝부분 이렇게 페이드 처리해야 되는 거. 저도 이거, 뭐가 바뀌었는지 몰랐는데 설명해 줘서 알았어요, 선생님이. 네, 그게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도 이제 캐스케이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이것도 좀 커요. 네, 드디어 URP에서 섀도우 마스크 지원을 합니다. 길었죠? 이게 진짜 안 해주다가 이제 해주는데, 네, 여기 드디어 회색 빛으로 활성화가 안 되던 게 이게 드디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뜨네요, 이제. 좀, 뭐야, 이제 제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예. 네. Yeah. 그죠? SSR은 없어요, 아직? SSR은 지금, SSR 예정 없어요. SSR은 지금, 예, 아직요. 아, 없어요? 네.
언젠가는 넣지 않을까요? 이 네. 페이스면은 지금 보면은 패럴럭스 맵핑까지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패럴스 맵이랑. 들어갔네. 하이트맵으로 이제 패럴럭스 맵핑을. 네, 저기 식큐님 얘기대로 가벼움을 보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제 안 가벼워요. 이거 다 쓰게 되면 꽤 무겁습니다. URP도. 이름 URP로 바꾼 다음부터 가벼운 건 버렸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드디어 이제 바뀌었죠.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이라 가지고 아, 이제 얘기해, 이제 예, 나오는구나. 이전에 에디터에서 되던 거 이제 와이어랑 쉐이디드밖에 없었는데 이거 이제 들어갔습니다. 티가 많이 안 나.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나요. 아, 이게 적이 없었나? 이게 그냥 유니티예요, 생각해보면. 그쵸. 예, 그냥 레거시 유니티가 옮겨간 게 이거야, 이제. 이제는 정말로 그래서 URP가 레거시의 위치를 이제 정말 대체하려고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는 준비 생기나요? 저거? 기본으로 쉐이드 와이어프레임 밑에 예. 쫙 원래 많았잖아요, 되게. 오버드로우도 볼수 있었고. 예. 없네, 소금 없네. 작아서 그런 거 이게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지원님이 필터 URP에. 세팅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거 없어져서 좀 아쉬운데 아직까지 고거는 안 들어가네요. 요게 지금 HDRP는 디버그 모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되게 세세해졌는데 이게 URP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간것 같아요. 근데 아마 비슷하게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URP 할때 한번 보시죠. URP는 반대로 디버그 모드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어요. HDRP? 예. 자, 그래서 이제 추가됐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쉐이더 스트리핑도 조금 개선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아까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C샵을 지금 이제 8버전 지원하면서 점점 이제 C샵 버전 올라가면서 이걸 이제 점점 더좀 많이 개선해서 불필요한 것들 많이 덜어내고 훨씬 더좀 경량화나 최적화 좀 자동으로 잘 되게 바뀐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도 뭐 이제 그 리듀스 넘버서부터 글로벌 쉐이더 키워드였고 전역 설정되는 키워드도 조금 이제 감소되고 요거는 선배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이더 스트리핑이 원래 라이트피라든가 있었잖아요. 그 근데 프로젝터 안 인프로브 들어갑니까? 돼서 픽셀 쉐이더, 플래그먼트 쉐이더죠. 플래그먼트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를 이죠. 따로 이제 쉐이더 스트리핑을 해가지고 여기에 써 있는 설명대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스트리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GPU 인스턴스드 메쉬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슈리켄에서 메쉬 파티클에서 그 GPU 파티클 인스턴스. 시스템. 네. 슈리켄에서 슈리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더라. 렌더러 모드에 렌더러, 네, 여기서 렌더러. 빌보드가 아니고 메쉬로 바꾸면은 여기에 이거냐 enable mesh GPU instancing이라고 요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메쉬 파티클 사용할 경우에도 GPU instancing 지원하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개선이 되었고 URP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사용자들 니즈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업데이트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보다는 훨씬 더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났고 반대로 이제 쉐이더에서 이 모든 걸다 대응하려고 하면은 전에보다 훨씬 좀더 많은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